광복절, 3.1절 이렇게 두 번의 특사를 봤을 때는 이명박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이제 갈등들이 또 앞으로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뭐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본인의 책무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만남을 루틴하게 한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투트랙 정도로 어떤 한 일간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의 과거사 문제는 감정적이지 않고 좀 온건하게 접근을 하면서도 반성을 유도해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사이드는 별도로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는데 네.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 접근에서 현 정부는 일단 한국과 일본이 안보 그리고 외교 경제 측면에서 협력을 먼저 이루어낸 뒤에 그 다음에 후순위적으로 과거 정부의 과거에 있었던 과거사에 대한 이런 갈등과 어떤 아픔을 치유하는 네. 이런 방법으로 수순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이런 관점은 계속해서 견지해 왔습니다. 이 안보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현재 당면한 북핵의 위협이 과거사가 갖는 그 의미보다 결코 적지 않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문제의 한미일 공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굴기 뭐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 태평양 전선이랄까요? 이런 협력 체계 구축도 상당 부분 현 정부에게 어떤 뭐 압박이랄까 아니면 현 정부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에서 공조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런 기념사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의 반성이 필요하죠. 그것도 아주 이 절실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수순으로 보자면 반성을 하면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용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관용의 프레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아니면 인간적인 인간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일본의 내재적 민족성이 바뀔 수 있는가?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의 민족성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 민족의 민족성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용서를 얘기하고 어떤 보상을 얘기하는 것만으로 답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도 전략적인 접근을 바꿀 수 있는 거다. 근데 네. 그렇게 움직이는 자체가 친일이거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에 비유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운영이나 가정의 운영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회는 다 융통성 있게 접근 방법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이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접근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근데 다르게 접근하는 자체가 문제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매번 3월 1일 날, 매년 3월 1일 날 무작정 일본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그래서 그 어떤 국가보다 가장 이웃에 있는 일본과 척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걸 항구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투트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드러나는 이런 이제 일본이든 이제 주변국들이든 온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3.1절 기념사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투트랙이라고 보기보다는 수면 위의 것과 수면 아래로 묻혀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과거사 정의를 하겠다는 전략적인 어떤 움직임이 현 정부에서 좀 보이긴 합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는 네. 오히려 물밑 대화라든가 실질적인 실익적인 접근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에 호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대외적으로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예. 실제적으로 대화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명백한 어떤 반성과 그 진실한 보상 예. 이런 것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과연 친일 정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친일 정부라고 내세울 만한 행동과 행각을 보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때리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속이 시원하지 않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 정부가 잘못됐는가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네. 그래서 순차적인 접근을 해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진실한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예. 접근의 문제인 것이지 결과는 다르다. 그런데
최근에 혹시 그 슬램덩크라는 거가 이제 영화로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로 이제 저는 이제 책으로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네, 저도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예. 아, 많이 봤던 만화책입니다. 일본 아사히 TV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100회 이상을 연재를 했던 그런 것인데 최근에 극장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엇을 계속 호소하고 하는 사이에 일본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은 스멀스멀 우리 주변에 계속 침투해 오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근데 그냥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실제적으로 경제나 안보나 아니면 외교 사이드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정이 아닌 비감정과 어떤 뭐 진정성이나 정색을 하고 과연 바라보고 있는가, 대응을 하고 있는가. 예. 나머지는 손 놓고 있으면서 유독 일본은 때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얻는 게 없다면 저는 예. 정부가 접근하는 차원은 일반인의 감정적 대응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건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 자체도 물론 이제 업계에서는 좀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캐릭터 상품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어떤 로열티는 이제 지불을 일본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고 많이 볼수록 이제 뭐 우리 시장도 뭐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넘어간 돈도 많고 지난 2월에 제가 제주를 다녀왔는데 제주가 굉장히 좀 비수기래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해외 여행이 열리면서 제주 올 인원들이 일본으로 다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은 이런 정치적인 정서에서는 좀 멀리 있는 모습들을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렇게 투트랙인데 물밑 대화나 접촉으로 과거사 정리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서 결과를 만약에 얻어내지 못한다면 임기 말에 그리고 3.1절 기념사나 경축사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급이 없다면 이 정부는 그냥 실정부로 끝나는 거 아닌가. 표면적으로 보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래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뭐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다 똑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예. 가장 앞서 나갔던 게 화해협력재단을 만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사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한번 보여줬어요. 미래 지향성을 갖자라고 하는 게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닫자라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소녀상이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막는다 그래가지고 일부 극우 세력이 외국에 나가서 소녀상 철거 운동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좋아했냐? 결국은 일본의 극우 보수 세력이 박수치면서 활용했어요. 자, 이 한국 사람들도 반대하는 소녀상을 일부 반일 세력들이 한국 내에서 그렇게 선전선동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부입니까? 국민의 다수가 여전히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일반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제가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처하자가 아니에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가지고 일본과 협상해서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국민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대응을 갖다가 부추겨서도 안 되지만 이런 걸 가지고 자 국민들이 이렇게 소녀상이라든지 위안부 문제 또는 뭐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니 일본도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외교의 무기로 사용해야 하라는 거지 정부가 나서서 감정을 부추기거나 또는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결과적으로 그 이득은 누가 보느냐 소녀상 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득을 보는 거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에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미래지향성을 갖자라고 하는 게 과거를 갖다가 잊었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에 있어서 일본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의 미래 지향성만 바라보는 것들은 네.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갈 가능성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념사에서 나온 그 단어 중에 협력적 파트너라는 단어보다는 경쟁적 파트너라는 단어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그 욘사마라든가 K-POP, K-드라마가 인기를 끌 때 일본 여행객들이 한국을 엄청나게 들어온 그렇죠.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건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분기점은 이 기준점은 뭐냐면 문화적 가치 콘텐츠의 우위를 누가 점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우열이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일본을 넘어서고 그 길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의 안보나 뭐 외교나 아니면 경제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우위를 차지하는 접근 방법이 저는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와중에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배상 문제도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과거사가 제일 중요해라고 너무 감정에 앞서다 보면 실익적인 측면에서 항상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기가 좀 어렵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 현 정부가 좀 고민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